이해되죠, 그죠? 할수 있겠죠? 예. 자, 거기 문제, 이제 이런 거 이제 정리했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 변경을 요렇게 세 가지 한다, 그죠? 단기, 매도, 만기, 이래 하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 변경을 하고 나서, 요래 하고 나면은 요런 변경할 수 있나 없나 이거죠, 그죠? 예, 재분류. 재분류 할수 있나 없나,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자유잖아, 그죠? 1년 내에, 1년 후,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단기,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매도, 그죠? 요거는 중도에 안 팔고 망해까지 보유할 거면 요래 하잖아, 그죠? 요래 했다가 요렇게 바꿀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변경. 예, 이거 우리가 분류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요래 말씀드렸잖아, 그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그 요거는 단기니까 유동이잖아, 그죠? 요거는 1년 후니까 비유동, 요것도 비유동 맞죠, 그죠? 요거는 유동자산이고 요거는 비유동이다, 그죠? 예, 그러면은 단기는 유동자산, 매도는 비유동, 만기도 비유동이잖아, 그죠? 1년 후니까. 예. 그 요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유동자산이고 매도나 만기는 비유동자산이다, 그죠? 예. 그 제가 이제 분류 이래 했습니다. 단기와 요거는 유동과 비유동이다, 그죠? 우리가 단기로 분류했다면은 매도로 재분류할 수 없다, 알겠죠? 매도도 단기로 재분류 못한다, 이겁니다. 또 단기를 만기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만기를 단기로도 할수 없다. 요 매도와 만기는 비유동이잖아, 그죠? 요것끼리는 분류 변경할 수 있답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 단기를 매도로 재분류할 수 없다. 요것끼리는 할수 없고 요것끼리는 할수 있다. 알겠죠? 요게 재분류입니다. 분류 변경. 그런데 요게 원칙인데. 단,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재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요거는 드문 사항일 때, 예. 드문 사항일 때는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드문 사항이 뭐냐?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 드문 사항은 첫째 뭐냐 하면은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장성을 상실했다. 즉 말해서 증권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도 같은 겁니다. 부도가 났다. 기업의 부도 또는 뭐 법정 관리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드문 사항이랍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알았죠? 그게 바로 부도, 막 대표적으로 부도 났다. 우리가 부도가 발생하면 주식값이 뚝 땅에 떨어지잖아, 그죠? 가치가. 그럼 이것도 땅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 후에 팔거나, 그죠? 요렇게 분류 변경, 재분류할 수 있다. 요게 재분류입니다. 알았죠? 재분류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주식이잖아, 그죠? 이 주식은 요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주식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추주라 이랍니다. 요 추주들은 그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죠, 그죠? 배당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그죠? 요런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채권자라 이랍니다. 채권자, 이 채권자는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죠, 그죠? 돈 빌리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자 받겠죠, 그죠? 이자. 여기서 우리 하나, 요 이자. 요거 계산하는 거. 요 채권에서는 요거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요 이자는 원금에다가 거기에 이율은 연이율. 보통 우리 회계에서 이율은 뭐 1년 단위 이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간.
이렇게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한 거. 그 여기 말하는 원금이 뭐냐? 액면 금액. 연이율. 연이율. 1년 단위 이율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기간인데, 요 기간이 보통 월로 주어집니다. 월. 월로 주어지니까 12분의 월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 1, 요게 이제 연, 1년에 몇 프로 나오니까 월 12분의 월 요래 계산합니다. 예. 알았죠? 그죠? 예. 그 이자 계산 이제 요래 한다. 그 이자 계산하는 거. 요렇게. 요거 하나, 문제 하나 가지고 할게. 170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170페이지 4번 문제. 문제 한번 보세요. 요런 게 이제 이자 관련한 계산 문제입니다. A사는 2001년 4월 1일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액면 2,000원인 국채를 1985원에 취득했다. 이자 수취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이 A사가 12월 1일에 이 국채를 75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2065원에 팔았다. 처분이익 얼마냐 묻잖아.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는 그죠? 이자를 받는 날 요런 거 우리가 이자를 받는데 그게 문제 보면은 이자 받는 날은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이자. 그죠? 요런 이자 맞죠, 그죠? 예, 12월 말이다. 그럼 이자는 1월 1일과 매년 7월 1일에 6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다. 예, 6개월에 한번 이자 받는데, 이런 이제 국채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이걸, 예, 내가 4월 1일에 취득했다. 1985원에 취득했다. 요 4월 1일에 취득. 1985원에 취득했다가, 그죠? 이걸 12월 1일에 팔았다. 요 중간에 팔았네, 그죠? 12월 1일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2065원에 팔았다. 요래 팔았잖아. 응? 그러면은, 1985원에 샀다가 요래 팔았으면은, 지금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팔고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보잖아. 그죠? 처분 손익. 1980원에 샀다가 206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요 채권의 손익 얼마냐 물어봤죠. 그런데 요걸 바로 우리가 요걸 비교하면 요게 처분 손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게 문제가 되잖아. 그죠? 요 이자 관계가 요날 이자가 지급되는데 요날 샀으니까 요 사이에 이자가 발생하잖아. 요거, 요거. 그죠? 예, 이날. 또, 요날 이자 정산이 끝났잖아. 그죠? 요날부터 12월 1일까지 또 이자가 발생되잖아. 요게. 그죠? 요거, 요거, 이자. 요 사이에 이자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요 이자 취급일과 이자 취급일과 이자 취급일 요 사이에 요 사고 팔았을 때 여기에 발생한 요 이자를 우리는 끝수이자라 이랍니다. 끝다리 이자 또는 단수이자. 알겠죠? 끝수이자, 단수이자다. 요게 또 날짜가 지났죠, 그죠? 경과이자다. 예. 또는 그 이자, 그 발생된 기간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발생이자다. 이 같은 말입니다. 끝수이자다, 단수이자다, 경과이자다, 발생이자다 모두 같은 소리입니다. 요걸 이자 계산하는 식이 이거다.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그 요거 몇 개월이죠? 요거 1월, 2월, 3월까지니까 3개월이죠? 요거 몇 개월이죠? 7, 8, 9, 10, 11하니까 5개월이네. 그죠? 그렇잖아. 그죠? 7월달부터 해가 7, 8, 9, 10, 11월달까지니까 5개월이잖아.
요 이자 부분, 여기서 요거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 그랬잖아. 그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3개월 이자를 빼야 되겠다. 여기에 5개월 이자를 빼야 된다. 그죠? 요거 이자. 요 3개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 이자 빼고 나면은 요 이자 빼고 나면은 순수한 그 채권에 대한 손익 얼마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처분 손해. 요거 이자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 요거. 알겠죠? 요거 이자 빼고 나면 요거잖아. 그죠? 요거 이자 뺐습니다. 요거. 요걸 요래 팔았다. 그러면 처분 손익 얼마고 이거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몇 개월? 3개월 이자. 요 시기 대입합니다. 요 고대 대입할게 보세요. 액면 얼마죠? 한번 보세요. 액면 얼마? 예, 2,000원이죠? 곱하기 이율이 몇 프로죠? 그몇 프로 나왔습니까? 연 9%죠, 그죠? 연 9%잖아. 0.09. 9%. 요거 몇 개월입니까? 3개월. 3개월 어떻게 한다? 12분의 3. 이렇게. 그죠? 예, 3개월. 알았죠, 그죠? 예. 액면, 그거 주어졌잖아. 2,000원. 그죠? 연이율 주어졌죠. 9%. 3개월, 12분의 3. 요거 계산하면은 4만 5천 원 나오네. 그죠? 4하고, 맞죠? 그죠? 45원 나오네. 그죠? 45원. 요거 이자 계산할까요? 요거 이자. 똑같잖아. 그죠? 요거 이자 계산하면은 액면은 2천 원 그대로고, 이율은 9% 0.09에다가, 요거는 몇 개월이죠? 5개월이잖아. 그러면 12분의 5. 요렇게. 그죠? 예. 10분의 5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얼마가 되죠? 75원. 요거 계산하면, 아, 계산기로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예. 알겠죠? 그죠? 75원. 요 나왔다. 그죠? 그런데 우리 책에 그 문제는 요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 문제가. 그죠? 알겠죠? 그 우리는 계산해 본 겁니다. 요 문제에서 요게 안 주어지면 계산을 이래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한 5번 나왔습니다. 계산하는 게. 우리 시험에. 그 이자 계산할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그죠? 한 5번 나왔으니까. 예. 요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런 게 나온다. 할인료 계산,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끝났다. 그죠? 요게 45원, 요쪽은 75원이다. 자, 보세요. 요거 빼고 나면 얼마? 1940원. 그죠? 요거 빼면 얼마죠? 1990원이잖아. 그죠? 그럼, 1940원에 샀다가 199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50원. 답.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알겠죠? 예.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되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면은 요걸 좀 복습하시면 되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요게 채권의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액면 금액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월. 회계 원리에서는 항상 1년 단위 이율이 주어집니다. 기간은 월입니다. 나오는 게. 그래, 연이율이니까 12개월이잖아. 그죠? 1년에. 그 12분의 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계산한다. 하는 거 아시고. 요런 이자를 우리는 요래 표현합니다. 겉수이자다, 단수이자다, 경과이자다, 발생이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은 같은 말이다. 알겠죠? 이자 취급일로부터 요 매매일까지 요 경과된 이자, 요 일수에 대한 요 이자, 요 경과분에 대한 요 이자. 알겠죠? 요 이자 계산이다. 알았죠? 예, 요게 경과이자 계산하는 거. 그럼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핵심 부분이 끝났습니다. 예. 이게 다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50%를 그랬는데, 여기까지 끝났죠, 이거죠.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이 부분까지. 요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보충하고, 자, 이제 다른 부분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100원 주고 샀다. 취득했다, 그죠? 요 100원짜리가 요게 시가가 얼마냐? 90원 됐다. 이걸 내가 오늘 팔았다. 처분. 150원에 팔았다, 그죠? 100원짜리를 우리가 샀다가 이게 90원 됐다. 그럼 여기서 100원짜리를 90원이 됐으면 10원 손해봤다, 그죠? 요걸 무슨 손실 그랬죠? 평가 손실, 그죠? 평가 손실 생겼다가 요 90원짜리를 150원에 팔면 이익이 얼마 남죠? 60원 남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처분 손익 얼마냐 물었으면 요게 답이잖아. 그죠? 예, 답인데, 요게 우리는, 요게 답이다, 그죠? 요게 답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걸 우리는 단기로 처리했을 때는 요래 하는데, 매도일 때, 아까 제가 저기 적당히 지웠습니다만은, 매도, 자, 기억해 보세요. 매도 평가 손익, 매도 평가 손익은 무슨 계정 그랬죠? 자본이라 그랬잖아, 자본. 그죠? 자본. 이걸 만약 이게 단기가 아니고 매도라면은 요 계정이 자본 계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상계 줘야 됩니다. 상계. 그 요거 요걸 서로 상계하면 얼마 남죠? 플러스 50이잖아. 요게 답이 돼 버립니다. 매도일 때는. 단기일 때는 요게 답인데 매도일 때는 요게 다음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다음으로 넘어와서 요거하고 서로 만났으니까, 그죠? 상계하면 요게 돼버리면. 알겠죠? 요게 답이다. 매도일 때. 그 항상 단기는 요거 답이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래 나온다, 그죠? 예를 들어서, X1년도 초에 내가 샀다. 얼마 주고 샀느냐? 500원 주고 샀다. 그죠? 요게 만약에 X1년도 말에 이게 얼마 됐느냐? 500원짜리가. 만약에 460원 됐더라. 그 다음에 말에 와서 이게 얼마 됐느냐? 510원 됐더라. 올랐다, 그죠? 또 1년이 지났다. 3년도 말에 대해서 이게 또 내려서 410원 됐다가 4년도 말에 이걸 내가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예, 530원에 팔았답니다. 이럴 때. 그 이런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알겠죠? 아무리 많아도 이래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단기로 물었으면은 요게 요래 파란 겁니다. 요렇게. 단기일 때는. 그래, 요걸 직전에 그 요거 비용 떨어버려서 넘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면은 이익이 얼마 남죠? 120원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매도라면은 매도는 상계이 됩니다. 상계. 그럼 차례대로 해야 되죠. 그죠? 보세요. 500원짜리가 460원 됐다. 마이너스 40원. 요게 요래 됐으니까 플러스 50원.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10원. 다시 요래 되면 얼마? 마이너스 100원 되네. 그죠? 마이너스 100원 상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90원. 요게 얼마 됐습니까? 플러스 120원 상계하면 얼마죠? 플러스 30이잖아. 상계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은, 요걸 요래 상계하고 나면 답이 요거 30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상계해왔습니다. 잠깐 보세요. 앞으로 잠깐 보세요. 상계했는데, 그럼 상계한 거 하고 한번 보세요. 요거 500원짜리 이거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요래 가버립니다, 요렇게. 500원짜리가 530은 됐다. 얼마죠? 30원이잖아. 그죠? 결과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니 단기일 때는 요걸 요래 파란 걸로 보면 되고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은 처음에서 바로 가버리 이렇게. 결과가 같아져 버립니다. 상기한 거나 이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우리 회계 원리 시험에는 요거 위주로 나옵니다. 그 이게 10문제면은 9문제가 단기가 나오고 한 문제가 매도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잖아. 그죠? 이게 위주로 나옵니다. 우리 회계 원리는 요거 위주로 나오는데 요거 매도 나오면은 그럼 이런 것도 말씀해 보세요. 바로 가버립니다. 그죠? 100원짜리가 1에 대해 얼마죠? 50원. 바로 가버리잖아. 그죠? 이렇게. 매도할 때는 바로 가면 된다. 그죠? 그러면 그런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게 어디 있나 이라면은 172쪽에 20번. 예, 172쪽에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찾았죠? 20번. 한솔회사가 X1년 10월 1일에 가람의 보통주 10주를 1,000원 주고 샀다. 10주를 X1년도 10월 달에 요걸 1,000원 주고 샀다. 그죠? 샀다가 이걸 매도로 분류했다 그랬습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분류했다. 이 아래 보통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2003년도 12월 말에 매도 가능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게 1,000원 주고 샀던 게 1년도 말이 돼서 얼마가 됐죠? 1,200원.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말이 됐습니다. 그죠? 2년도 말이 돼서 이게 얼마 됐다? 900원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 3년도 말이 돼서 얼마가 됐죠? 1,150원. 자. 매도라 그랬잖아. 그죠? 매도는 바로 가버립니다. 1,000원 주고 샀던 게 얼마 됐다? 1,150원.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럼 얼마 이익 생겼죠? 150. 그렇잖아. 1,000원짜리가 150 생겼죠? 몇 주? 10주니까 150원 이익이 생겼는데 10주니까 얼마가 이익 생기죠? 1,500원. 답 1,500원이잖아. 그죠? 예, 답은 1,500원 이익이다. 4번이 답입니다. 매도일 때. 그 매도일 때는 바로 간다 하는 거 하나 딱 해봐요. 만약에 단기일 때는 얼마일까요? 단기. 요게 단기면은 얼마짜리가 900원짜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900원짜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 이익 생겼죠? 250원. 몇 주? 10주니까 2,500원. 그죠? 예. 요거는 단기. 알겠죠? 매도는 샀다 이거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요게 매도다. 요래 하면 결국 상기한가하고 결국 똑같아져 버립니다. 상기하나 하나 예, 결국 같아지니까 우리 예, 요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자 주식 자 보세요. 우리 주식 이제 했던 거 잠깐 정리하게 보세요. 주식은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취득을 하고 이걸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요걸 어느 시점에 판다 그죠? 처분 그죠? 요걸 취득했을 때 우리는 장부에다가 요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12월 말 시가로 요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죠? 요걸 팔았을 때 처분 손익 요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 평가 손익과 그런데 요 취득했을 때 우리가 취득 원가 금액으로 표시하되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그죠? 1년 내에 처분할 거라면 뭐 한다 그랬죠? 단기 매매 금융 자산. 계정 과목이 좀 길죠? 그죠? 자꾸 몇 번 반복하세요. 예. 이런 건 자주 쓰는 말 아닙니다. 그죠? 시작.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만약에 1년 후에 팔 거라면 뭐 한다 그랬죠? 1년 후는 뭐죠? 매도 가능 금융 자산. 그죠? 요걸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뭐라 하죠? 만기 보유 금융 자산. 알겠죠? 요래 합니다. 요거는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무슨 법? 시가법. 알았죠? 시가법이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입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주식에 만약에 20% 이상을 취득했답니다. 어느 회사 주식을. 요때는 요계정 쓰지 말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요런 경우에는 요계정 과목 쓰지 말고 요래 하랍니다.
관계, 기업, 투자 요래하랍니다. 요렇게. 요 계정서랍니다. 요거는 시가법으로 하지 말고 요거는 지분법으로 하세요. 지분법.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래 처리하는데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계 기업 투자 계정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장부에 기장하세요. 지분법.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지분법. 예. 그럼 지분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지분법 말씀드릴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보세요. A라는 회사. 이 회사의 주식을 나는 30%를 취득했다. 이 돈이 얼마냐? 천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그죠? A라는 회사의 주식을 30%를 내가 취득했습니다. 그 돈이 천 원이다. 알겠죠? 천 원인데, 이 회사가 결산을 했겠죠? 그죠?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700원이 발생되었답니다. 이 회사가 이익이 발생되었다. 자, 이 당기 순이익이 700원 발생되면은 요 중에 내 몫은 얼마죠? 내가 이 회사 지금 몇 프로 가지고 있죠? 30% 가 있잖아. 그죠? 30% 가 있으면 얼마? 예? 이 회사의 주식을 30%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이익이 700원 생기면은 요 30%가 내 거잖아. 그죠? 얼마죠? 210원 되죠. 그죠? 요 30%만큼 요 700원 중에서 30%는 210원이잖아. 그죠? 그 210원을 내 장부에다가 플러스 해버립니다. 요걸 우리는 지분법이라 이랍니다. 지분법. 요게 지분이잖아, 그죠? 내 몫. 요 30%만큼 이익이 발생되면 돼버립니다. 요걸 지분법이란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는 그죠? 결산이 생겨서 이익이 생기면은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해서 지급한다. 만약에 요 중에서 500원을 지급한답니다. 그죠? 500원. 그러면 전체 배당 금액이 500원이라면은 요 중에 30%면은 내돈 얼마죠? 30% 얼마? 150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 150원을 그 회사가 지급했다는 거는 나는 요 돈을 받았겠죠. 그죠? 500원 중에서 30% 받았다? 받았으면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요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는 뺍니다. 왜? 요거는 받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이익이 생겼을 때내 장부에다가 플러스해서 요거는 받을 돈 중에서 요거는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앞으로 더 받아야 될게 얼마 남았죠? 60원 남아있죠. 예,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요거는 받을 돈, 요거는 받은 돈. 알았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는 받을 돈, 요거는 받을 돈 중에서 뭐죠? 받은 돈. 알겠죠? 그러면은 내 장부상에 연말에 잔액이 얼마죠? 요 돈에서 더하고 빼면 얼마죠? 1060원. 요거 요래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지분법. 요거 얼마고 요래 물어봅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세번 나왔습니다. 예, 세 번. 아, 지분법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20% 이상일 때 우리는 지분법을 하는데 요 지분법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이 발생하면은 내 몫만큼 어떻게 하죠? 플러스. 배당을 받은 돈만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요게 지분법이다. 간단하잖아.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익이 생기면은 더하고 배당을 받았으면은 빼고 요거 잔액 얼마고 요래 하는 걸 우리는 지분법이라 한다. 알겠죠? 예. 그 지분법은 다시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발생하면은 더하고, 그죠? 배당은 뺀다. 요걸 무슨 법? 지분법. 지분법은 언제 생성, 언제 한다 그랬죠? 몇 프로? 20%. 그죠? 20% 이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내가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지분법을 한다. 알았죠? 예, 요거, 요거요. 지분. 알았죠? 예. 요 때, 요 계정을 사용합니다. 관계 기업 투자를 하고, 요걸 지분법이라 한다. 자, 그러면은 그 173쪽에 2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3쪽에 21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계정의 12월 30일 현재 잔액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예. 그럼 기업 X1년 1월 1일에 서울에서 발행주식 1000주를 총주식의 30%입니다. 주당 11,000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취득가 나왔네. 그죠? 취득을 했는데 1000주를 취득했다. 주당 단가는 11,000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얼마? 1,100만 원. 취득 원가. 됐죠? 두 번째, 니연. X1년 12월 31일에 서울에 사는 결산을 하고 당기 순이 2천만 원을 보고했다. 이익이 생겼다. 그죠? 이익 어떻게 한다 그랬죠? 플러스. 지금 이 문제에서 내 지분은 몇 프로죠? 30%다. 그죠? 그럼 이익이 지금 발생해 2천만 원 되었습니다. 2천만 원 중에 30% 얼마죠? 얼마죠? 600만 원. 더하고. 그죠? 요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보니까 서울에 사는 금년에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결정하여 지급하다 그랬죠. 그 전체 배당 1,000만 원 중에서 30% 얼마죠? 300만 원. 요 300만 원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죠? 그러면은 연말에 잔액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죠?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 1,400만 원. 답이다. 그죠? 요거였죠. 알겠죠? 답.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죠? 배당은 빼고. 알았죠? 요거는 무슨 법? 지분법. 요게 3번 1,400만 원 답이다. 그죠? 예. 지분법이랍니다. 지분법은 몇 프로? 20%. 알았죠? 20% 이상. 예. 자, 이제, 예,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럼 그 160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160으로 돌아옵니다. 160페이지. 교재 찾았습니까? 160. 예. 4번, 그거 보니까, 160조 보니까 뭐가 보이죠? 관계기업 투자. 보이죠? 그죠? 딱 이해되죠? 그죠? 관계기업 투자라는 거는, 그죠? 예, 몇 프로 이상일 때 20% 이상이다. 그런 말이 밑에 쭉 나옵니다. 그죠? 예, 나오고, 지원법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 지원법 한다. 하고, 그 오른쪽에 나오는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7번. 그 관계기업 투자의 평가 나옵니다. 그죠? 1번. 1월 1일 날. B에서 발행 주식 중에서 20%를 만 원의 현금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적 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이라 합니다. 중대한. 예, 이때 우리 회사는 그럼 이 문제는 취득을 했는데 취득 원가는 만 원 주고 샀다. 만 원에 취득했는데 지분율은 20%다. 그죠? 전체 20%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분법 하면 딱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이익이 생겨 어떻게 한다? 더하고, 배당은 빼고,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5월 1일 날 B사는 현금 배당 5,000원을 선언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했다.
그럼 배당이 5,000원입니다. 그죠? 5,000원에 내 집은 몇 프로? 20%. 그럼 나는 얼마? 1,000원. 배당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뺀다. 마이너스 1,000원. 배당은 빼고 3번 내려갑니다. B사는 12월 31일 날 당기 순이익을 8,000원 보고 했다. 8,000원 내 지분은 몇 프로죠? 20%. 8,000원에 20% 얼마죠? 1,600원. 이익은 어떻게 한다? 플러스. 이렇게. 그죠?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뺐다. 그럼 잔액 얼마고 묻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되죠? 잔액 얼마? 1,600원. 객관식 문제에서는 항상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이렇게. 알았죠? 1,600원이다. 알겠죠? 요게 지분법. 풍계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돌아옵니다. 149쪽. 자, 이제 우리 유가증권 이제, 그죠? 기본 빼대는 다 했잖아. 그죠? 예. 이어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 거기에 조금 제가 추가할 거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책을 한번 보세요. 기본적인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자, 1번. 유가증권의 의 149조. 그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그죠? 예. 요런 걸 말한다. 주식이나 사채다.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아래 보세요. 갈로 2번. 유가증권의 인식이 나오죠. 그죠? 인식이라는 거는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장부에 기록하는데 언제 기록하느냐 보면은 그거 보면은 매매일 또는 결제일이 나와 있잖아. 까만 데 밑에 보면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래 합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하죠. 그죠? 내가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지급하고 만약에 5월 3일 날 잔금 90% 지급했다. 알겠죠? 요 날을 뭘 하느냐? 매매일이라 이래 합니다. 알겠죠? 요 날을 우리가 결제일이라 이래 표현하고.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내가 10% 주고 5월 3일 날 잔금을 90% 줬습니다. 그럼 유가증권을 언제 취득한 거죠? 취득을 언제 한 겁니까? 5월 1일 날 취득했습니까? 5월 3일 날 취득했습니까? 예? 그래, 요 날로 할 거냐? 요날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우리가 그 이틀 사이에라도 이게 가치가 그죠? 상승하고 하락하잖아. 그죠?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매매일, 결제일, 요거 우리 회사에서 너 알아서 선택해라. 선택. 요 날로 선택하면 계속 이날 해야 됩니다. 요걸 내가 선택하면 계속 요걸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어느 날 요걸 할 수도 있고 요거 할수 있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한번 선택하면 뭐 해야 된다? 계속 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아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그 취득원가 밑에 보세요. 박스. 박스에 보면은 거래원가 나오죠. 그죠? 거래원가가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 비용. 예. 비용인데 우리 비용은 자,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거. 우리는 1년 내에 처리하는 거는 단기라 그랬죠. 단기로 하면 이때 비용 어떻게 하죠? 비용 처리. 매도는 뭘 한다 그랬죠?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것도 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알겠죠? 요거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요것도 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예, 알았죠? 그죠? 비용 처리한다. 그것 하나만 더알 거. 그 박스를 잠깐 한번 보세요. 그 박스에 보면은 갈로에 보면은 당기 손익 인식 검사상 하는 말 보이죠? 그죠? 예, 제일 아래 149쪽에 제일 아래 149페이지 제일 아래 그 박스에 보면은 당기 손익 인식 검사상 하는 거 찾았습니까? 고 계정이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말이 어렵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요말 나오잖아. 그죠? 요 말과 요 말이 같다. 알겠죠? 예, 같다 보면 됩니다. 그 단기 손익 인식 검사서 나오거든. 아, 요게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을 말하는구나. 요래 아시면 됩니다.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아시겠죠? 예. 그 단기 손익 인식 검사서 나오거든랑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다.
같다. 알았죠?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비용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 같은 말이다. 알겠죠? 자, 뒤로 넘겨가세요. 150페이지. 그거 보면은 제일 위에 용어 공정가치 나왔죠. 시가. 아, 시가다. 알았죠? 공정가치 나오면은 아, 시가를 말하는구나. 거래원가라는 거는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 알았죠? 비용. 예. 거래원가 하면은 비용을 말합니다. 저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 보세요. 1번 시작. 단기 매매 금융자산. 갈로에 뭐라 되어 있죠?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아, 같다. 2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기 보유 금융자산. 3번 시작. 관계기업 투자. 4번 시작.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한 거니까 자꾸 몇 번하고 반복하세요. 반복.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예. 152쪽에 제일 아래 봅니다. 제일 아래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배당 수익 하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배당 수익은 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죠? 이자 수익. 이 말입니다. 이자 배당. 이거. 그죠? 주주들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을 받게 되고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이자 받습니다. 차이 좀 알겠죠? 그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예. 그리고 하나 요 기억할 거 이자 계산하든가 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작. 액면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월. 알았죠? 예, 요래 하면 됩니다. 예. 자, 뒤로 넘겨보세요. 154쪽에 처분. 예. 그 아래 보면은 154쪽에 아래 기본 예제 거기에 1번 나와 있죠. 그죠? 그 1번, 2번, 3번 한번 보고 갑시다. 1번 1월 5일 날 그 거래 우리는 딴 거 보지 말고 처분 손익, 평가 손익이 얼마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1번 보니까 A회사 주식을 내가 샀는데 1000주를 샀다. 주당 단가 얼마죠? 1500원 주고 샀다. 그죠? 1500원에 사고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냐? 15만 원이다. 아, 100주를 샀네. 그죠? 예. 주식을 100주를 사고 요게 15만 원씩 샀다. 취득했다. 그리고 뭐로 분류했죠? 단기. 그죠? 단기 매매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회사 수수료 만 원과 함께 현금 지급했다. 요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 처리하잖아. 그죠?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X. 알겠죠? 비용 처리할 때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 보면 됩니다. 그죠? 100주를 1500원 주고 샀다. 이런 말만 되지. 비용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보세요. 대한회사는 요 100주 중에서 70주를 팔았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1800원에 팔았다. 얼마 주고 샀다가? 1500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1800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봤습니까? 300원 이익 봤죠?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 21,000원. 요게 이익이다. 그죠? 아, 요걸 뭐라 한다? 처분이익. 다시 100주를 샀다가 그 중에 7주를 팔았다. 그죠? 1800원에 팔았다. 1500원에 샀다가 18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이익 봤잖아. 70주니까 21,000원. 그죠? 예. 자, 이제 3번 보세요. 이 회사가 30주를 연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 30주가 지금 연말에 시가가 얼마죠? 1300원이다. 공정가치 1300원입니다. 얼마짜리였죠? 원래 살 때는 1500원짜리. 1500원짜리가 얼마 됐다? 1300원 됐다. 200원 내렸네. 200원 내린 걸 우리 손실. 요거는 손실 생겼다. 그죠? 6000원. 6000원 손실이 생겼다.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알겠죠? 6,000원은 평가 손실. 요거 이해하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요거. 예? 처분 이익이냐, 평가 이익이냐 요렇게 물어보고. 예. 다음 오른쪽 고개 잠깐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 2번 말고 3번.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12월 31일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다음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결산시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30만 원짜리가 얼마 됐죠? 31만 원 돼 있다. 30만 원짜리 합계를 보세요. 3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됐다. 얼마 이익 생겼죠? 만 원. 그죠? 그게 답이다. 평가 이익 만 원이다. 2번도 볼게 보세요. 비사 주식 중에서 50%를 8만에 팔아들고 수수료 2천 원 빼고 현금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처분 손익 얼마고 2번에서 우리 계산해 볼 거. 처분 손익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 2번에서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내가 팔고 이익 봤으면 이익 얼마, 손해 봤으면 손해 얼마 받느냐 이겁니다. 처분 손익. 자, 두 번째 보세요. 3년도 3월 5일에 B사 주식 50%를 8만 원에 팔았답니다. 자, B사 주식은 얼마짜리죠? 예? 12만 원짜리. 그렇죠. 12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습니다. 12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지만은 그 12만 원짜리 다 팔은 게 아니고 얼마 팔았죠? 50%만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 12만 원에 50%만 6만 원이죠. 6만 원을 얼마에 팔았죠? 8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50%니까. 그럼 이익이 얼마 생겼죠? 2만 원 생겼다. 그죠? 그렇죠. 6만 원을 8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2만 원 생겼다. 그런데 뭐가 들어갔죠?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다? 2천 원 빼야지. 그럼 순수하게 남은 거 얼마? 18,000원 남았네. 그죠? 예. 수수료 들어갔으니까 2,000원 빼주고 그 남은 이익은 얼마? 18,000원이다. 그죠? 18,000원. 예, 됐습니까? 예, 자, 뒤로 넘겨봅니다. 예, 넘어가서 이번에는 157쪽에 가운데 4번. 4번에 이제 한번 봅니다. 157쪽에 4번. 아, 이번에 매도입니다. 매도. 아, 매도 나왔다. 매도, 매도. 1번. 7월 1일에 단기 매매 금융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B사 주식을 2만 원에 취득하고 매도로 분류했다. 아, 우리 회사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취득했다. 매도 취득, 매도로 분류했답니다. 2만 원 주고 샀다. 그죠? 2만 원에. 두 번째. 이 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의 공정가치는 18,000원. 2만 원 주고 샀었는데, 이게 그죠? 내가 살 때는 2만 원 주고 샀었는데, 이게 지금 시가가 지금 18,000원 됐답니다. 그죠? 18,000원 됐다. 내렸네. 2,000원 내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말에 또 보니까 이게 얼마 됐죠? 시가가 얼마? 23,000원 됐더라. 그리고 또 보니까 또 1년 지났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죠? 팔았죠? 처분했답니다. 네 번째. 전액을 2만 4천에 팔았다. 이게 지금 연속된 거래인데, 그럼 이런 걸 이제 물어볼 때는 뭐 물어보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마지막 거. 처분 손익 얼마고? 알겠죠? 이게 뭐라 그랬죠? 매도잖아. 그죠? 매도. 매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간다 그랬잖아. 2만 원짜리가 얼마에 팔렸다? 2만 4천 원에. 그죠? 알겠죠? 매도니까. 매도, 매도. 요거는 열 문제 같으면 한번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알겠죠? 그냥 이거 위주로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요런 건 한번 보세요. 그냥, 아, 요런 게 있구나. 매도가 나오면 바로 간다. 2만 원짜리가 2만 4천 원 되었다. 이거 얼마? 4천 원. 답이다. 그죠? 여기 답.
만약에 단기라면 얼마죠? 단기는 요걸 팔았잖아. 그죠? 요걸 파란 걸로 보면 여기 단기입니다. 단기. 예. 얼마? 이익 얼마? 천 원? 그죠? 천 원? 이렇게. 알았죠? 단기는 천 원? 망, 매도는 바로 가버려. 이렇게, 이렇게. 사천 원? 이렇게. 알겠죠? 예. 예. 만기. 아래. 157페이지 아래 보세요. 만기 보세요. 만기 보유금 자산 찾았죠? 만기, 그거 보니까 제일 밑에 박스 보세요. 제일 아래 박스. 뭐, 무슨 말이 보이죠? 시작. 상가 후 원가. 그 말 뜻 이해되죠? 그죠? 아까 우리가 상가 후 원가라 그랬잖아. 그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요거, 요거. 이 말입니다. 만기가 5년짜리면은, 여기 만기잖아. 그죠? 오늘 요게 만기에 받을 돈이 100이면은, 요걸 장부에 적지 말고, 요 금액을 적어라. 이 말입니다. 요게 70이면은,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이면은 오늘 가치는 70원이더라. 그럼 요 사이에 발생한 게 30원이 생겼잖아. 그죠? 요게 뭐죠? 이자잖아. 그죠? 그 이 말은 결국은 요 만기 금액에서 요거 빼고 요걸 뺀다. 상각한다. 이 말 상각. 요걸 상각 후에 원가. 그게 요거다. 알았죠? 예. 여기서 요걸 뺐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만기 나오면 딱 한마디 기억하세요. 말했죠? 시작. 상가 후 원가. 다시 한번 시작. 상가 후 원가. 예. 그 158페이지와 159쪽, 그거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채, 사채할 때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고 가면은 160쪽에 보세요. 그 160조에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예, 이거 했고. 이래서 육아증권이 끝났습니다. 주식.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둘째 날인데, 그죠? 예, 보세요. 강릉에 와서, 그죠? 이 세 건 했습니다. 벌써. 오늘 현금,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주식은 딱 세 가지. 요 시험에는 딱 세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는 평가 손익 얼마고, 하나는 처분 손익 얼마고, 하나는 기말에 장부에 표시할 금액 얼마고, 요거 딱 세 가지. 현금, 예금, 주식까지.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외상. 다음 시간에 외상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상품 들어가고, 건물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회계원리 시험에 50%가 출됩니다. 예. 오늘 우리 행계 현금, 예금, 주식까지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외상할 겁니다.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이해가 되면 이제 또 반복,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기본적인 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은 뭐 충분히, 이게 또 두 달 과정에서 또 반복됩니다. 반복, 반복, 계속 반복하고 하니까, 나중에 시험, 지금 뭐 이런 게 문제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 좀 반복만 해주시면은, 그 시험 꼭, 뭐, 물론 이제 그 시험에 좋은, 뭐,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회교를 어렵습니까? 할만하죠? 그죠? 예, 뭐, 이래 하시면 됩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또 했던 거 한번 반복하시고, 이래 하시면 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